그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안 오면 더 이겨서 나가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연설은 했지만 성령의 왜 주님 있잖아. 너희가 그날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주는 말을 다 못 오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 네. 그렇죠? 꽃 한 송이 막 수백 송이가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설이 조화를 이루니까 내가 뭘 처음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나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아, 네. 지금 이거를 가장 모르고 실수하고 있는 게 장로님들 적어서 하는 대표 기도예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적어서 하는 대표 기도는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말 못하겠어. 너무 잘해.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책 보고 옮긴 거야. 하나님이 언변에 감동하냐고. 하나님이 아니 천지를 장로 하나님이 내 말에 감동하냐고. 내 중심에 감동하냐고. 아멘. 아멘. 하고 울고 내리고 우리 최고 대표 기도였구나. 우주의 삼나 만상을 의사도 모르겠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조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이게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못다고 집회를 20개를 취소하고 여기를 하나님이 보낼까. 이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냈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집회를 이제 안수를 끝나고 나면 형님들과 목사님들이 앞에 서세요. 앞에 또 서시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서 자 몸이 아프면 한 분들 나와서 안수를 받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쭉 서있고 안수를 해서 내가 안수를 10명을 20명을 했는데 방언이 하나도 안 터졌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그런데 계속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를 묻어두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서 암병이 낫고 하면요. 이게 이제 지금은 예수님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예수님은 현장만 했어요. 소문만 났어요. 우리는요. 현장이 세계로 유튜브로 바로 나가요. 네, 유튜브로 바로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KBS 간부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이 집회 참석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KBS도 생중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아멘. 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죽으려다 하는데 저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니다 봐. 그러면 너 알아 너 몰라 그것도 좋은데 이제 KBS MBC가 다 와서 생중계 오면 이게 이 시대에 마틴 루터도 못한 종교 개혁. 아멘. 오케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게 접하되는데 자 그럼 이제 미국 역사를 좀 해. 미국이요. 미국은 박사를 알아줘요. 박사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목사는 잘 안 알아줘요. 왜냐면 목사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 되려고 한국을 왔는데 안 주는 거 목사 안 주를. 한국은 목사가 어려워요. 목사 되기 진짜 어려워요. 지금은 좀 쉬워졌지만 옛날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갔다가 안 되니까 비행기 위에서 안수를 받아버리는 자기들끼리 그냥 둬버려.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 개혁을 하려고 친구들이 목사인지 아닌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지 하다가 만들어낸 게 성경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엇비슷하게 하는데 성경 공부는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가리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죠. 두 명씩 보냈죠. 그러면 여섯 팀입니다.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묻어갔어요. 가론 유다가 귀신 쫓은 장면이 있어요. 가론 유다가 개인적으로 병 고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묻어간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는 묻어가지 말자. 아멘.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묻어가서는 안 돼요. 묻어가지 말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말로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으니까 능력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말로든 아멘. 내가 확신한 것은 지금 저 동지는 저렇게 될 확률은 내가 볼 때 100만 분의 1도 안 돼. 네. 북한에서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서 예수
예수 믿기도 어렵고 믿어도 저렇게 제대로 믿기도 어렵고 이거는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잘못된 게 내가 볼 때 이런 분을 실제적으로든 내면은 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가서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상의 한번 해보려고 그래. 대통령 저는 이제 시장이라는 모르지만 저 양반을 서울시 명예시장을 줘라. 서울시 명예시장 줬다고 한게 아껴서 명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는 한국에 넘어와서 명예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자수하세요. 자수하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우해줍니다. 왜 지금도 숨어서 간첩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자수하면 나처럼 떳떳하게 대접받는데 이걸 방송에 떠들어버리면 지금 숨어있는 간첩들이 그만 좀 봐. 내가 이게 숨어서 지금 계속 간첩질 놓치지 않잖아 이거. 얘나 씨. 해가지고 이게 다 폭로가 되어지면 얼마나 큰 역할이 되겠는가. 그런데 나라에서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렇게 해서 200석 만들고 가고 더 중요한 게 뭐냐. 200석 2000석이 나와도 구원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사탄이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막아요. 제가 지금 자 성경적 상식으로 얘기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아합왕을 누가 죽이고 누가 죽이고 그때 사탄의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죽이겠다고. 그 죽이겠다는 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좋은 말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딱 한 명 있어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벌써 선지자가 많이 가면 거기는 제대로 된 데가 아니다. 그걸 거슬리고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짜면 가짜지만 좋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다수로 쓰지 않아요. 전부 보세요. 시대마다 막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막 수만 명을 들어 쓰신지라 아니요.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 쓰면 나머지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을 보면 알죠. 지금 그 사람들은 가말리엘만도 못해. 와, 줘봐라. 저게 잘못된 거면 스스로 알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이거 하나님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일, 뒤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현장을 여러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빨리 바뀌세요. 아멘. 연설 하나 속에도 설교 하나 속에도 안수 하나 속에도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목사들이 가지 말라고 말해도 아니 거기 가서 암병이 나고 중풍병이 일어나는데 왜 목사님 맡고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다 고쳐주세요. 왜 2단은 병이 났는데 1단은 안 났습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이게 한번 그러면 이제 다시 다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미안하다 그때 저 목사 깐 것 미안하다 내가 몰랐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마틴 루터가 한 종교 개혁은 부분적이지만 이건 어차피 세계적이에요. 아멘. 지금 벌써 다 이것도 녹화 뜨고 있잖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 앞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네 목사님들은 엄청 기도할 거야. 왜 오늘 또 이제 암수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다 여기 톡톡 쓰러지고 방 터지는데 내 앞에 오는 사람만 그냥 멀뚱멀뚱 돌아가면 이런 도전들이 와줘도 다 방에서 기도하고 방에서 말씀 보고 그래서 역사가 막 일어나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을 지나서 세계를 석권할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미국은 그래도 다행이고 한국은 그래도 다행이고 지금 제일 심급한 내가 볼 때는 저 아랍 쪽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다 팔아먹혀요.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멘. 하고만 두고 어떻게 타이틀을 성령에 나타나면 그 저거냐고. 삼박자 오중도 아니고 그 자체가 저게 그냥 키다 저게. 그래서 이 양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어저께 말을 막 시간에 딱 쫓기니까 이 말이 막 절제해야 되고 막 가지 잘라가면 얘기하니까 얘기를 충분히 못했는데 잘했어요. 아니요 나 내 속에 감동 먹었어. 아니야 제일 잘했어. 아니 감동 먹었어. 어제 권사님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 권사는
해방 얘기 아니오. 이 얘기가 내가 어제 좋네. 여기는 마르기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아멘. 신랑도 되잖아. 아멘. 주님도 되고. 아멘. 우리 친구죠. 아멘.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막 먹어도 되잖아. 아멘. 뭐니까? 친구니까. 그렇죠? 이 양반이 그래서 막 먹으려고. 옳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 친구니까. 그러면 자, 우리 둘이 형제요. 형제요. 이제 나보고 맨날 이제 동생이라고 형이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했다가 두 개를 우려먹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도 경동아 이런 적이 없어요. 장목사 한 번도 경동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형이 다 원래 돈은 내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보고 항상 형님이라 그래요. 세상 차이거든요. 자꾸 한 번은 밥 먹자고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살라고 취지가 당연히 살라고 그러지. 내가 돈을 미리 냈어요. 그랬더니 밥은 그래도 형님한테 얻어먹었다고 갈 때마다 그 자랑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형, 형도 형님이 나 밥 써줬다고. 형이 좋은데, 아, 돈 내는 게 형이다. 내가 누누여고 만나면 내가 계속 내가 형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친구다며, 친구.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저께 그걸 얘기하려고 난 거기서 못했어요. 광훈아, 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지옥 가서 걱정 좀 마. 내가 지옥 가서 너 건져낼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얘기야. 아멘. 아멘. 경동아, 네가 광훈이가 지옥 가면 네가 가서 건져내라. 아멘. 왜? 대한민국에 솔직히 장경동이가 지옥 가면 누가 전담하겠어? 아멘. 성경을 100번 이상을 읽고, 아멘. 어?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고, 환자 그렇게 많이 쫓아내고, 지금도 제가 가는 곳마다요, 우리 호민이가 제일 잘해. 역사가 막 화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내가 지옥 가면, 나 지옥 간다고 너는 천당 가겠냐? 네가 가는 게 지옥이야, 이 자식아. 내가 가는 게 천당이고. 네. 왜 그러냐? 네가 벌써 쓰임이, 하나님의 쓰임이 아니라는 걸 네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 왜? 하나님의 쓰이는 사람은 장경동이가 지옥 가면 정광을 지옥 가면 안타까워서 막 계속 기도해줘야지 그렇게 매도 오지 않지. 애티튜드, 자세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자세가 나오고 귀신의 사람은 귀신의 자세가 나오는 거야. 나는 정광훈이가 지옥 가면 내가 가서 건져낸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자세가 잘못됐잖아. 말을 바꿔서. 장경동 목사는 거기 겨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런 좋은 친구는 왜 나한테 먹지? 내가 지옥 갈 때 지옥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친구가 왜 나한테 먹지? 정마훈 얘기는 이제 하나 있잖아. 여기도 이거 있지만 나도 말을 안 했고 나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건져내. 그게 며칠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야. 아멘. 지금 우리 이게 지나오면서 너무 훌륭한데 그래도 약간 장가신들이 있어서 막 부딪히다 보니까 꼭꼭 찌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아니면 저는 또 제 스타일은 그 장가지마저도 이렇게 좀 잘 다듬어서 너무너무 좋게 오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시고 그 얘기가 수용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절대 뒤에다가 꿍시렁대지 마세요. 꿍시렁대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이제 정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나섰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나섰는데 내가 덜 나설래? 뭐 내려가면 되잖아요. 얘기해서 고쳐가고 대화로 고쳐가면 일을 뒤에서 씹어대고 그 씹어대면 이제 어디서 표가 나는 줄 아세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거기서 더 얘기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로 갑시다. 아멘. 아니 대한민국 공연 시켜놓고 우리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공연 시켜놓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공연 시켜놓고 천국 가야지. 아멘. 그러면 공산화 시켜놓고 천당 가면 안 미안하겠어? 아니 나라 다 공산화 시켜놓고 천당 가면 안 미안하겠냐고 그잖아요. 나라는 바로 세워놓고 가야죠. 이거는 지금 시작 과정 많이 왔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에서 둘은 별거 아니에요. 둘에서 셋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트 여덟도 별거 아니에요. 여덟 열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이 가면요. 100만에서 200만이에요. 200만에서 400만이에요. 400만에서 800만, 1600만, 3200만, 6400만, 1억 2500만. 거기서는 몇 년만 가면 나라 다 통일되버려요.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한 8분 음성까지 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표는 별로 안 나. 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는 이런 휴대폰이 오지만 좀 있으면 이제 막 여기 방송에서 막 엄청 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죠. 아멘. 에이 뭐 역사가 있나 안다 그래서 KBS, MBC 좋아하는데 역사 그냥 뭐 욕들하고.